안녕하세요. 무용강사 노랑겸사입니다. 제가 무용강사 생존기 채널에 새로운 강의를 만드는 방법에 관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앞서서는 어떤 내용으로다가 일단 이야기가 진행이 됐었느냐면, 강의를 진행하고자 할때 어떤 강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의 제목 정하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강의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영상에서는 강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강의 횟수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앞서 네 단계를 거쳐서 만든 강의를 어떻게 일정을 정리를 하고 원고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하는 내용이 실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강의를 준비해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뭐이 내용만 일정만 잘 만들었고 짜임새 있게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그게 어렵지 않죠. 연습만 하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들만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일정 만들기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볼까요? 강의 개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페이지는. 그래서 강의 개요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강좌가 어떤 강좌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강의를 하고 수강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정리하게 될 것이고요. 대략 이제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강좌명, 수강 대상자가 누구인지, 강의 회차 및 회차별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수강생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한 클래스당 뭐 10명인지, 20명인지, 100명인지, 1000명인지, 이런 내용들도 정리가 될 것이고, 수강생들이 수업을 위해서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이 있는지, 빈손으로 덜렁덜렁대고 오면 되는지, 재료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 방향 제시도 좀 필요한데, 보통 그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면, 취업 여부,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 여부, 이런 쪽으로다가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제 이 신발끈 묶기 강좌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나 자격증에는 관계가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적어줄 수 있다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장이 어떤 장비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가 되면 대략적인 강의 개요는 마무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 녹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 신발끈 묶기 강좌를 가지고 강의 개요를 작성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좌명은 사회생활에서 유용한 신발끈 묶기라고 정리를 했고요. 강좌 개요는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발끈을 묶는 방법을 찾아본다. 또한 신발 및 신발끈에 얽힌 다양한 상식과 역사를 배운다. 여기까지가 이 강좌를 들을까 말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어떤 강좌인지 소개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내용이 강좌명과 강의 개요가 수강 대상자가 이 강좌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첫 단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강 대상자 20대 이상의 사회 초년생 비즈니스맨 등 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사실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 기관에 따라서는 수강 대상자를 좀더 폭넓게 뽑기도 하거든요. 사실 제가 최근에 강의했던 한 군데에서 제가 기획했던 강좌의 수강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몇분 오시는 바람에 강의가 제 예상대로 이 진행되지, 약간의 좀 이렇게 좀 불편함을 겪는 이런 일이 좀 최근에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수강 대상자를 명확하게 지정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이건 당연히 자격증 및 취업 에 관련된 정보는 없습니다. 그리고 강의 횟수 및 시간은 8회 각 2시간씩, 그러니까 총 16시간의 강의가 되겠죠. 예, 그렇게 정리를 했고, 수강 적정 인원은 15명에서 20명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예, 요게 넘어가게 되면 강사 혼자서 진행하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만일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강의에 따라서는 보조 강사가 이 강의에 참여를 하는 이런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로를 열고 뭐 보조 강사 1인당 뭐몇명 정도 담당을 한다던가, 그래서 실습을 할때 옆에서 도와준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연계할 수도 있겠죠. 그렇고, 준비물, 평소에 신는 끈 묶는 형태의 신발 2~3켤레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다가 돈을
들이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신발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신발급 및 관련 부자재 구입 비용 2만 원이라고 적어놨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임의로 적어놓은 것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자면 신발이야 뭐 구멍 뚫린 신발을 보니까 신는다고 하더라도 좀 다양한 신발끈 묶는 연습을 위해서 좀 예쁘고 또 색상이 예쁜 뭐 귀여운 이런 형태의 신발끈 몇 켤, 몇 개와 거기에 붙이는 뭐 액세서리를 구입하는 비용이 뭐 포함이 된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될수 있겠죠. 만일에 이제 강의가 교재가 필요한 강의일 경우, 수강생이 각자 교재를 직접 구해갖고 와라라던가, 아니면 공동구매 형태로다가 구입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명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강의장 시설, 강사용 컴퓨터, 프로젝터가 있어야 되고, 수강생 실습용 작업대가 1인용 책상 형태로다가 되어 있는 작업대가 있어야 된다. 이건 이제 신발끈 묶기 위해서 일반적인 책상 형태가 수강생 1인당 하나씩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이 정도로다가 기획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자면 컴퓨터 실습 강의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그 수강생 실습용 컴퓨터 같은 거, 뭐 쿠킹이나 뭐 베이킹이나 이런 쪽으로 한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필요한 어떤 실습 기자재들, 그 다음에 관련된 재료들 이런 것들에 대한 명기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예, 그래서 준비물, 기타, 강의장 시설 이 부분은 진행하는 강의에 따라서 꼭 필요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강의 개요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게 되면, 자, 가장 중요한 건 어쩌면 이 부분일 수도 있어요. 회차별 주제를 정하는 겁니다. 회차별 주제를 정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이번 주 강의는 어떤 내용을 수업을 할 것입니다. 이번 주 강의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실습을 합니다. 또는 이런 강의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강의를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가장 꼼꼼하게 보셔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4번 항목의 회차별 주제 정하기에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네 번째 항목에서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가능한 한 짧은 문장으로 정리하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번 강의에 어떤 내용을 강의할 것인지, 이번 강의가 무슨 내용을 다루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건데, 이걸 너무 길게 적게 되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내용이 길어져야 된다면 그거를 짧은 문장을 여러 개 쓰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가능하면 짧은 문장 한두 개로 끝내는 게 좋고요. 어쩔 수 없이 여러 개 길게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도 짧게 나누어서 짧은 문장이 여러 개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좋고요. 그다음에 회차별 강의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할 것. 이건 뭐냐면 짧은 문장으로 제목을 적듯이 이제 접근한 다음에 그 제목에 해당돼서 어떤 내용을 다 강의할 것인지 좀더 상세하게 풀어주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상세한 내용은 이제 좀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다가 강의를 회차를 구분을 하고 어떤 기준으로 거기에 무슨 내용을 강의할 것인지 정리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다음 줄에 마지막 줄에 보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난이도나 용도별 정리 같이 나름대로 특별한 기준을 잡으면 돼요. 가령 쉬운 것부터 점점 좀 어려운 것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신발끈 묶는 매듭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끈 꿰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난이도로 나눈다던가, 아니면 멍장화 또는 캐주얼화, 뭐 운동화, 또는 이제 신발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던가, 또는 사용하는 방법에 따른 차이, 강의를 점제 뭐 익스트림한 운동을 할 때,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신는 신발 이런 식으로 나눈다던가, 이렇게 해서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회차를 구분을 하는 이런 것들은 회차를 나눌 때 있어서 기준이 흔들리게 되면 문제는 되겠죠. 예를 들자면 난이도별로 할 거야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풀뚝 뭐 용도별로 다 바꿔볼까 막 이런 식이 돼서 기준이 전체 강의에서 막 흔들리게 되면 좀 문제는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깔끔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뭐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정리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좀 사실 뭐 이렇게 짧게 몇 개만 보여드리고 말려다가 기왕이면 제가 8회라고 적었으니까 8회를 전체를 다 한번 정리 한번 해봤어요. 자,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신발과 신발끈에 대한 상식, 이게 이제 첫 번째 강의하는 날 하게 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날은 어떤 내용의 강의를 하느냐면 신발의 역사, 신발끈의 용도 및 특징, 신발에 따른 끈 선택법, 신발 및 신발끈 부위의 명칭, 신발 및 신발끈 관리, 이렇게가 첫날 강의를 하게 될 내용이라는 얘기죠. 이론적인 강의도 들어갈 것이고, 옆에 이제 비고에 제가 이론 실수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자료를 보면서 이
재료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신발끈의 각 부위별로 명칭이 별도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신발하고 신발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오래 깔끔하고 예쁘게 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첫날은 이런 내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2회차는 주로 실습 강의라네요. 그쵸? 앞에 비고를 보니까 실습 100%인가 봐요. 자, 그래서 신발끈 묶기 종류, 신발끈 구멍 꿰기의 종류, 매듭의 종류 및 특징, 신발 색상 및 디자인에 따른 끈 묶기,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회차하고 2회차는 신발끈 묶기에 대한 일종의 상세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멍 묶기 연습,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의 비밀, 뭐 신발끈 구멍의 꿰기가 두 가지, 신발끈 꿰기에 따른 매듭의 방법이 두 가지, 오토샷 실습이래요. 이렇게 3회차까지 정리 한번 해봤고요. 3회차, 5회차, 6회차도 똑같습니다. 4회차는 이게 여기에 보니까 운동화 끈 묶기, 운동화 끈 묶기예요. 그러면 이 앞서 걸 잠깐 볼까요? 2번 묶기까지는 사실은 뭐 특별하게 어떤 목적을 가진 것보다는 범용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고, 4회차부터는 운동화냐 구두냐 이런 식으로다가 나름대로 그 용도별 분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운동화 끈묶기의 종류, 운동화의 종류에 따른 특징, 뭐 런닝화, 마라톤화 등등, 운동화 종류별 끈 꿰기 방법, 뭐 특징에 따른 매듭 방법, 요거는 이제 이론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 앞에 이제 종류 및 특징 이야기할 때 아마 그 이론 강의가 좀 들어간다고 제가 판단했던 것 같아요. 뭐 정리할 때 그렇게 들어갈 것이고, 5회차 강의에는 운동화 끈묶기에 대해서 여기서는 실습만 들어간대요. 이론 없이 실용적인 운동화 끈묶기, 패션 운동화 끈묶기, 다양한 운동화 매듭 연습, 이렇게 적어놨네요. 근데 6회차는 역시 또 이론 및 실습이래요. 구두 끈묶기인데 아마 요거는 운동화는 지금 보니까 1, 2에서 두 번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두 끈묶기는 한 번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두에 관해서는 이렇게 오늘 한 번만으로 다 끝내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내용이 좀 많아지고 이론 및 실습인데, 전체적인 강의 분량이 앞서 본 운동화 끈묶기 한 회차 분량과 비슷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뭐 구두 종류별 특징, 뭐 끈꿰기 방법, 뭐 매듭 방법, 그 다음에 신뢰감을 줄수 있는, 뭐, 개성을 살리는 비즈니스맨을 위한, CEO를 위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내용이 많다고 해서 실제 강의 내용이 많아지는 건 아니겠죠. 이 부분에는 달랑 한 줄인데, 실제 강의에서는 30분 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선 두 줄, 세 줄인데, 실제 강의에서는 1, 20분으로 짧게 끝나게 될 수도 있겠죠. 핵심에 따른 어떤 주제별로다가 정리되는 것 같아요. 1회차, 8회차는, 나만의 개성을 살린 신발끈 묶기인데, 내가 실습과 이론 실습이 7회차는 실습만 있고 8회차는 이론이 같이 있대요. 맨 마지막에 8회차 제일 마지막에 신발끈 핫이슈 총정리 이 부분 때문일 것 같은데, 정리를 하고 나면 사실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 점은 뭐냐면요, 이것만 딱 정리되고 나면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를 해서 좀더 상세하게 정리할 수도 있겠죠. 가령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앞에 운동화 끈묶기가 두 가지가 있고 구두 끈묶기가 한 개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7회차, 8회차는 개성적인 신발 끈묶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일에 누군가가 나한테 강의를 할 때, 아, 우리는 이번에 한 4회차 정도로 다 해서 젊은 20대 학생들의 어떤 그 개성적인 신발 끈묶기 강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의뢰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7회차, 8회차를 빼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두 번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다가 넘어가서 신발끈 상식, 신발끈 묶기 종류, 기본 묶기 연습, 요거를 갖다가 불필요한 부분들을 약간 빼고 정리를 해서 두 번으로 나눠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앞에 있는 이 페이지에서 두 개의 강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있는 여기에서 두 개의 강의를 그대로 쓰고, 그럼 이제 사회차 강의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직장인들을 위해서 비즈니스맨들이나 또는 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3, 4회 정도로다가 3회차, 또 4회차 아니면 직장인들이니까 좀 이번에 좀 핵심만 다뤄서 한 2회차 정도 강의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의견을 받았다고 한다면, 다시 여기에서 앞부분에서 보통 이제 비즈니스맨 그러면 상식이나 비즈니스 업무상 필요한 부분들일 수도 있으니까 어떤 부분이 들어가 주느냐면, 첫 회차에서 신발의 역사, 신발끈의 용도 및 특징, 끈 선택법, 부위별 명칭, 신발끈 관리 이런 부분들은 그 비즈니스 업무를 위한 어떤 그런 에티켓 같은 차원으로다가 활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정도 빼고, 여기에서 강의 한번 잡고, 그 다음 묶기에서, 기본 묶기에서 한두 개 정도, 그 다음 여기서 6회차에 있는 구두 끈묶기에서 세부적으로다. 만약 여기서 이게 좀 짧다 싶으면 이거 좀더 강화 좀 늘려서, 이런 식으로 해서 회차를 맞출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가 강의를 하나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이는 이 일정까지를 아주 상세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번에도 다양한 상황에 얘를 적용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취사 선택을 해서 다른 강의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큰 장점이죠. 저는 이제 이거는 뭐이 샘플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파레테로 다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사실 저는 강의 신규 강의 준비를 할 때는 보통 몇 회차로 다 준비를 하느냐면 12회차로 다 준비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그 교육기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준이에요. 회차다 보자면 12번이면 보통 이제 뭐한 달에 대략 한 4회차로 본다면 석 달. 맞아요. 12회차로 다 하게 되면 뭐 만약에 뭐첫 주에 개강을 했다 그러면 그 중간에 휴강 하나도 없이 쭉 넘어가면 3개월 차 보통 한 3주 차 정도까지 가거나 중간에 휴강이 있으면 마지막 주차까지 가거나 뭐 이런 정도로다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회차가 전 일단 보통 정리를 하고요. 요게 정리가 끝나고 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차별로 다좀 분류를 할 수가 있죠. 1회 세미나, 2회 특강, 뭐한 4회 단기, 뭐 8회 정도, 뭐 12회.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그 정도까지만 정리가 되고 나면 누군가가 우린 좀 길게 갑니다. 16회요. 이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늘린다거나 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강의 원고 만들기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강의 원고를 얼마나 잘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강사가 얼마나 편해지느냐의 문제도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앞서 정리했던 일정은 내가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을 전반적으로 다 그리는 거죠. 거기까지가. 그 다음 누군가가, 그 강의 어떻게 되는지 강의 커리큘럼 좀 보내주시겠어요? 라고 할때 보내주는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본 사람이, 아, 이 사람의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대략적인 마스터 플랜이 보이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 원고 만들기는 본인한테 필요한 겁니다. 이 내용을 누군가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죠. 어쩌면 이거는 나만의 노하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만약에 누군가가 요구를 한다? 강의 원고 보내주세요라고 요구를 한다? 저 같으면은 아예 거절하고 그 강의를 안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강의 원고를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처음부터 너무 장황하게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강의 원고뿐만은 아닐 것 같고요. 처음부터 너무 장황하게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마무리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강의 회차별 핵심 내용 정리, 키워드 위주, 4번 정리 내용. 이건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여기 그 위에 나만의 개성 살린 신발끈 묶기 같은 이런 형태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리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짧은 문장형 원고, 이건 이제 5번 정리 내용은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별표 뒤에 붙어 있는 것들. 여기까지는 강의 원고를 만들기 위한 사전 정리고, 사실 이거는 앞서서 먼저 작업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다 작업한 건 아닙니다. 그 내용을 기준으로 초벌 정리를 먼저 한번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여기서, 뭐,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신발과 신발끈에 대한 상식이라고 한다면, 자, 신발의 역사. 그러면, 일단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또 내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뒤지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을 뒤지거나 해서 신발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찾겠죠. 뭐 어쩌면 선사시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밑바닥은 뭐 동물 가죽을 끊어서 거기에다가 뭐 끈을 묶어갖고 뭐 샌들처럼 신었다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면적을 거쳤는지를 쭉 정리를 해요. 그게 분량을 일단 처음부터 신경 쓰는 건 아니고 초벌 정리는 무조건 필요한 내용들 다 갖다 넣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처음에는 어떤 재료로 다 만들어졌고 뭐 그런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이런 내용을 갖다가 최대한 정리해서 초벌 정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신발의 종류, 용도별 구분, 뭐 구두의 종류, 재질병 종류 이런 식으로 적어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요. 이게 이제 원고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게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얼마나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느냐 에 대한 부분이 남겠죠. 아까 초벌 정리가 되고 나면 뒤에 그 내용 갖다가 내가 불필요한 부분들을 삭제한다거나 강의 시간에 맞춰 갖고 정리를 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은 이제 그 훨씬 생각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재료 이만큼 쌓아놓고 있으면 거기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빼내거나 아니면 용도에 맞춰서 분류를 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빈 그릇은 쫙 놓여 있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제대로 담겨져 있는 게 없어. 모자라. 그러면 사실 그땐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초벌 정리할 때는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정리해서 모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다음에 그 내용이 과하고 넘치는 게 맞는 거죠. 그 상태에서 넘치는 부분들을
정리해가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원고를 정리하는 과정이거든요. 자, 이렇게까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초벌 정리까지 하고 나는 내용이 이제 이 강의 원고 만드는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뒤에 이 강의 내용 갖다가 이제 뭐 가령 예를 들자면 뭐 녹음을 하고 뭐 원고를 읽고 이런 식으로 시간에 맞춰 갖고 원고를 갖다가 이제 마무리 짓는 내용들이 또 뒤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강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